지금 마이린 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키즈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제가 오늘 평소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보러 갑니다. 바로 이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세상인데요. 현미경으로 액체 그물을 보면 어떨까요? 현미경으로 마스크를 보면 어떤 풍경일까요? 현미경으로 연피집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 정말 궁금하시죠? 현미경으로 보는 작은 세상 저와 함께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보려는 물체를 가운데에 끼워 넣고 여기서 배수를 조정합니다. 150배, 450배, 900배로 조정할 수 있어요. 배수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춘 다음에 옆에 있는 도르래도 이렇게 초점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서 맞춰야 돼요. 맞춰지고 어두우면은 여기 뒤에 돌려서 이렇게 조명이 커집니다. 그리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 그럼 이제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아, 정말 기대되네요. 제가 현미경으로 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보고 싶은 게 많아서 고민되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 현미경 세트 안에 들어있는 샘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낀 누에콩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450배로 맞추고 초점을 맞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치를 잘 맞추고 돌려주고. 우와! 우와, 여러분, 이거는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이네요. 색깔이 막 바다색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러면 다음엔 양파 껍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많이 보는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빼고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주고 위치를 잘 맞춰준 다음에 이거는 똑같이 450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아, 이게 좀 더 옮겨야겠다. 초점을. 양파 껍질은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나눠져 있어요. 와, 여러분, 예쁘지 않나요? 이게 어떤 행성 같아요. 목성? 목성에 무늬 있잖아요. 그런 무늬 같네요. 와, 진짜 행성 같아요. 이제 빨리 다른 걸 보고 싶네요. 다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샘플인 이 검정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 사는 식물이에요. 이것도 위치를 잘 맞춰주고. 이것도 약간 행성 같은데요? 이것도 목성 같아요. 와, 이거는 좀 더 막 반짝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와, 예쁘네요. 와, 진짜 반짝반짝하네요. 이제 샘플은 다 봤으니까 다른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많이 가지고 노는 액체 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괴물은 과연 어떨까요? 이렇게 다른 물체를 조사할 때는 이렇게 물체를 납작하게 누르기 위해서 위에다 종이를 하나 두고 줍니다. 이렇게 또 잘 둔 다음에, 여러분, 이게 빨강색 액체 괴물인데 이렇게 보여요. 막 땅에 뼈가 박힌 것 같지 않나요? 중간중간에 하얀 게 있는데 막 뼈가 박힌 것 같아요. 아, 약간 으슬으슬하네요. 우와, 진짜 사람 뼈 썩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아예 사람 신체 일부인 머리카락을 보도록 할까요? 또 머리카락은 엄청 무섭게 나올 것 같아요. 머리카락은 작으니까 900배로 맞춰주고 초점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진짜 머리카락인가요? 어떤 막 거대한 뱀의 일부 같아요. 와, 진짜 무서워요. 다른 뱃속을 보면은 더 다양한 느낌이 날 것 같은데 빨리 다른 거 보고 싶어서 빨리 다른 거 볼게요. 이번에는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먹게 되는 소금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소금은 조심조심 여기에 쏟아질까봐 무섭네요. 그리고 이것도 작으니까 900배로 맞춰주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에요. 우주에서 온 지구 같지 않나요? 소금 결정이 대륙이고 파란색이 바다예요. 와, 진짜 지구 같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좀 더 반짝거리는데 화면에서는 약간 어둡게 보이네요.
그래도 진짜 멋지네요 여러분. 와 진짜 지구 같지 않나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 이제 뭐 볼까요? 이번에는 연필심 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인이 맨날 쓰는 건데 이럴 줄 몰랐어요. 괴생물체의 얼굴 같지 않나요? 이빨을 드러내고 화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괴물같이 보였어요. 우와 무서워요 여러분. 그럼 다음 거는 뭐 해볼까요? 마스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스크는 제가 잘라놨어요. 세 겹으로 되어 있어서 세 겹으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스크는 어떻게 먼지가 걸러지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의 가장 얇은 부분부터 볼게요. 마스크 안에 이런 게 있었다니 와 정말 신기해요. 괴물의 집 같아요. 막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거미줄 같기도 하고 막 괴물의 집 같기도 하네요. 으스스 막 무섭기도 하네요. 마스크의 가운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방금 전에 본 거와 달리 중간중간에 큰 구멍이 있어요. 이 큰 구멍이 괴물의 집 안에 있는 문이라고 해야 되나? 문 같아요. 아니면 감옥? 그런 거 같아요. 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얼굴 같기도 하네요. 눈 두 개, 밑에 약간 보이는 입. 이제 마스크의 세 번째 부분도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얼굴 같아요. 막 주름이 엄청 많아가지고 쭈글쭈글해진 마귀의 얼굴 같은 그렇네요.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마스크가 너무 무섭네요 여러분. 마스크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정말 다양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스크처럼 폭신폭신한 스폰지를 보도록 할까요? 스폰지는 이게 너무 커가지고 그냥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구멍이 많아서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네요. 스폰지는 그냥 보면 구멍이 정말 작은데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정말 크네요 구멍이. 개미집 같아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구멍이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스폰지가 원래 구멍이 송송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구멍이 훨씬 크게 보이네요. 제가 다른 것도 더 보고 싶은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챌린지를 하면서 이 해리포터 젤리빈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해리포터 젤리빈을 반으로 잘라서 이 현미경에 관찰해 보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코딱지 막 안에 코딱지 진짜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해리포터 젤리빈을 반으로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 저도 빨리 관찰해보고 싶네요. 다음에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린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희 또 만나요. 그럼 안녕. 다음에 해리포터 젤리빈 꼭 관찰해볼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마이린의 소원이랍니다. 감사합니다.